민감한 시대 다루는 작품인 만큼 신중해야 진심으로 사과. TVN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눈티. 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 2 초반부터 캐릭터 관련 친일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. 미스터 션샤인 제작진은 13일 입장을 내고 본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와 제작 발표회에서 소개됐던 구동매 유연석군 라는 캐릭터가 친일 미화의 소지가 있고 역사적 사건 속 실제 단체를 배경으로 삼은 점이 옳지 않음을 직접 받아 가상의 단체로 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. 앞서 지난주 방송된 이 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구동매는 흑룡회라는 조직의 한성지부장으로 등장했다. 이 조직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극우단체여서 문제가 됐다. 구동매는 여주인공 고혜신, 김태리을 사랑하는 인물로 유진초이, 이병헌, 김희성, 변효한과 사각관계를 펼칠 전망이기 때문에 비중도 큰 편이다. 이에 시청자들은 그의 친일 행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.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이미 촬영을 마친 부분이라도 앞으로 방영될 방송분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불편함과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친일 미화의 의도는 결단코 없었으며 격변의 시대의 백정으로 태어난 설움으로 첫발을 잘못 디딘 한산해가 위병 글로 인해 변모해가는 과정과 그 잘못 디딘 첫발로 결국 바꿀 수 없는 운명의 노임을 그리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. 제작진은 또 민감한 시대를 다루는 드라마인 만큼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제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고쳐나가겠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. 도깨비 등 다수의 히트작을 낸 김은숙 작가의 신작으로 관심을 모으는 미스터 션샤인 은위병을 소재로 제작돼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닐슨코리아 유로가구 기준 10% 돌파를 목전에 두는 등 화제 속에 방송되고 있다. lisa@yna.co.kr 2018년 7월 13일 19시 39분 송고.